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 겉면은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영혼을 섬기고 봉사한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것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비단 한 영혼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 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억지로 하게 되는 일에 내면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내게 주어진 일이 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스스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맡은 일이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공동체나 사회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스스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하니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매 순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을 억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렌스 형제는 27세기에 갈멜 수도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영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식당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렌스 형제는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노렌스 형제는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데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맛볼 것입니다. 곧 일상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 준 것이 믿어지고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설령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만 향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대우를 좀 잘 못 받거나 남들에 비해 뒤처진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이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돌쪽박 사명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증거하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억지로 하는 삶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과 자원하지 않는 마음. 삭군은 어떤 결과와 어떠한 반응, 어떠한 이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각기 다릅니다. 가정도 다르고요, 일터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나를 부르신 자리, 바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자리는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세계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자리이다.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그 일이 하찮아 보이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신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공동체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공동체의 겸손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맡겨지면 저는 잘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말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져요.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뭘 해내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리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못 간다고 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을 나병에 들었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하죠? 못한다고 말해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유를 대는 것이 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데 보낼 만한 자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구만 의식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나, 광야에 있는 나, 능력 없는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모세는 지금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봄으로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의 근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 나타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길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가족이 혹시라도 로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붙잡히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정정긍긍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금신하고 염려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언어로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 생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둘째 아이가 이 눈에 눈썹이 계속해서 찔려서 시력이 너무나도 나빠져서 이 부안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이 이 충농증 수술을 하러 갔다가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내도 안 그래도 이 아이가 전신마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또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전신마취가 잘 안 되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결국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밴드 시간에 나누고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염려에 빠진다라는 것, 염려에 붙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염려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결국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맡기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사단이 튼튼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무너지고 실제로 문제가 너무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튼튼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표정을 짓지? 저 사람 무슨 의도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날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내 마음의 염려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염려는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9년 중국에서 탈북자 200명을 탈북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으신 온성도 목사님,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때 정말로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그 온성도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중국에서 20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으면서 처음에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별해서 마음에 너무나도 낙심된 마음, 또한 아이들을 이렇게 내팽겼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괴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그 감옥 안에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더 이상 20년형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풀려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있으라 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크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더 이상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로 잠도 못 잘 정도로 염려가 되는 그 문제가 이미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보다도 더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 주님이 결론되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론으로 삼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이 세 가지의 겉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가치가 없겨지는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껴지기에 하나님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고 하찮은 일이라도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되어 주신 자리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돌조박 사명이고 어느 누구도 안 알아주지 않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온전히 그 순종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감정, 내가 느껴지는 것, 인정받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 주는 사명이 지금 있는 자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허락하여 주신 자리가 하찮은 자리일지라도 낮은 자리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가분하게 느껴질지라도, 나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소서. 목사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난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겸손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 말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목회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 나타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나는 삶,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조국교회를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조국교회 위에 정말 주님만이 나타나는 하나님 조국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 예수님만 드러나는 조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하나님 조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조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7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 염려 대신,
염려보다도 더 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안에 어떠한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이미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며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오직 바라볼 곳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